우리 애기가 너무 어릴 때부터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었다. 뭔 소리야? 응? 신가물이다. 모르겠어. 그 소리 들었어, 안 들었어? 가고 싶었어요. 제가 미성년자 때부터. 무당 길을? 아니, 그쪽 길이 아니라 점집을. 너무 힘들어서. 진짜 너무 힘들었다.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줄까? 아니, 그냥.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난 좀 왜 다른... 너 부모 복도 없고 뭣도 없어. 솔직히 너무 외로워 사주가. 아 근데 갈라 했는데 다 안 받아줬어요. 어리니까. 그래서 최근에 갔는데 제가 3년 동안 계속 시도해서 매 연마다 연락했단 말이에요. 받아줬어요. 갔는데 보자마자 꿈 많이 안 꿔? 이러면서 했는데 그거 점사를 보고 혼란스러워서 뭐 조상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혼란스러워서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 친구 부모님이 무당이에요. 저 그런 걸 안 믿었거든요. 갔어요. 장성으로. 근데 너무 오래서 뭔 얘기 못 해주겠다고. 그냥 너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맞아. 안쓰럽고 불쌍해. 그래서 봐달라 해서 했는데 밥을 먹을 때도 친구한테 막 장난치고 했는데 부모님 둘이 굳다고 그러시는데 애기 동자 이러면서 뭔 얘기 하는데 신이다 이러는데 네? 왜요? 먹어요? 그냥 이러고 많대요, 뭐가. 너는 너무 어릴 때부터 신이 와 있었어, 솔직히.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가 다른 아이들이랑 생각도 달랐고 너가 좀 남달랐어. 그리고 너 나름대로 인간의 풍파도 어린 나이부터 너무 많이 겪었어. 시기 질투도 많이 겪었고 남들한테 무슨 말인지 알아? 너는 그냥 순수하고 나는 그냥 난데 다른 사람들 가지고 나를 갖다가 자꾸 요리를 하려고 하고 어? 이렇쿵 저렇쿵 구설 시비를 막 끼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인간으로 힘들었대. 그래서 네가 솔직히 14살, 15살부터 13살부터 아니 12살부터 마음의 방황이 오기 시작을 했어. 어린 나이부터.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그 이유가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 싶어서 네가 아마 점을 보러 가고 싶었을 거야. 너무 힘드니까 점이라는 거가 그렇게 힘들 때 가는 거구나라고 그걸 알고 있으니까 뭔가 가 땡겼겠지. 응? 땡겼으니까 자꾸 오고 싶었고. 친구 부모님이 너가 그렇게 찾는 이유가 있다고. 그게 너 네 신 안, 네 안에서 자꾸 땡기는 거야. 그 기운에서. 근데 얘야 있지. 신도 신은 맞아. 내가 너를 네 앉자마자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막 뭐가 치우고 올라오는 것 같고 딱 신가물들 내림받을 제자들이 오면 그런 분들이 오면 느낌 받는 게 있어. 난 나름대로. 근데 너가 딱 그 케이스야. 엄마도 뭐 막 보인다고 했거든요. 초등학생 때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엄마 어렸을 때 엄마 눈 시력이 안 좋아요. 저승사자 막 이런 얘기 막 해줬는데 거짓말 치지 말라고. 엄마가 귀신 보면 나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작년에 저희 큰 고모는 절에 다녀요. 큰 고모가 예지몽 꾼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묘판 같다 말하네. 거짓말인가 했는데 너네가 외가 친가 다 있어. 부리가. 제가 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제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 그럼 내가 네가 앉자마자 내가 이름밖에 몰랐는데 내가 네가 너 신이야. 내가 여기 어떻게 있게. 뭐 고모가 절 다니면 다 뭐 신감을 있는 거야? 아니면 엄마가 뭐가 보이면 다 신감을 잃는 거야? 네가 그렇게 의심병이 많고 네 줏대가 없으니까 그 말 듣고 네 인생 거기 내가 신감을 잃어서 힘든 건가? 내가 이래서 힘든 건가? 거기에 자꾸 휘말리는 거야.
그건 아니, 그냥 최근에 더 그랬던 거. 그래서 너 그러면은 만약에 네가 열 군데 점을 본다라고 쳐. 너 보고 다 신이래. 그럼 네가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그냥 왜 무당들은 자꾸 나한테 저렇게 얘기할까라고 하면서 헤맬 거야? 그러면? 가지 말라 했어. 너 어차피 딴 데 가도 응 똑같은 얘기 들어. 그리고 말밖에 안 하니까 맞아. 가지 말라. 봐봐, 네가 인정하고 내림을 안 받잖아? 어? 그러면 너는 이거를 계속 답답하니까 계속 점을 보러 갈 거야. 그럼 똑같은 말밖에 안 들어. 그러면 아싸리 믿지 말 것 같으면 믿지 말고 살아. 너 마음 달래주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네가 말을 곧다구로 하니까 내가 갑자기 승질이 나거든? 온 이유가 제가 갔던 데는 친구 부모님도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냥 왜? 네가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다 그랬어. 나도 얘야 너처럼 힘들게 살았어. 그래서 스무 살 때 뭣도 모르고 그냥 사주라는 걸 보기 위해서 점집을 갔는데, 아니 사주 카페를 갔는데 거기에는 점집이 있는 거야. 신을 모시는 무당이 있는 거야. 난 무당 무자도 몰랐어.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점을 봤는데 나보고 신 받아야 된대. 나 그때부터 내가 왜 힘들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게 나 스스로가 다 이해가 됐어. 아, 무당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그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착착착 다 맞았거든? 근데 얘가 있잖아, 나는 그래도 내 주관은 있었어. 근데 너는 네 그 주관이 없어. 너 한쪽으로는 신가물이야. 너 무당해야 돼. 라고 하면 한쪽으로는 너 웃어. 근데 한쪽은 안 가고 싶어. 안 믿고 싶어. 너 이 두 가지 마음에서 네가 중심 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좀 헷갈려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 무당이라는 존재가 네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그냥 아예 안 하고 싶어. 방법을 찾아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야. 있잖아, 무당이 진짜 돼야 되는 사람들도 안 받고 풍파 다 겪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 길로 오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너는 그거를 기고 아니고를 결정을 지어주려고 무당 앞에 네가 와서 무당이 얘기를 하잖아? 그럼 너는 무당 앞에서 까고 있네, 내가 말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고 밖에 나가선 또 궁금해서 무당 찾으러 가? 너 그렇게 신 잴 것 같으면 무당집 다니지도 말고 너 신가물이라는 걸 그냥 너 부정하고 살아. 너 이거 실례해. 지금 이거 되게 실수하는 거야. 네가 이 길에 왔어 봐. 내가 네 이름밖에 더 물어봤어? 너 혼나라고 온 거 아니잖아. 위로받고 싶어서 온 거고. 그치? 정확하게 얘기해줬고 싶어. 정확하게 얘기해줬잖아. 근데 너 선택이야.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안 오고 싶으면 거기에 맞춰서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고 얘기야. 어? 내가 그래도 받아들 의향이 있고 저 그냥 일반 인간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보살리.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 그치? 울지 말고. 내가 너 혼내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 응? 너 이거 지금 헤맨 지 너 꽤 됐어. 이거 생각한 지 그냥 뭐 몇 개월 안에 이런 일들이 있던 게 아니야. 내가 봤을 적에는 못해도 3-4년이야 너 그 얘기 듣자마자 머리 미친년 풀고 선발하듯이 더 다녔어. 힘들게 원래도 살았지만 너 신가물이야, 너 내림 받아야 돼 애야 라고 그 소리 듣고 나서 더 흥청망청 살았다고.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핑계 삼아서. 맞아, 아니야? 최근에 들었어요. 그걸 한 일주일 전인가? 그러고 더 자주 봤어. 자주 봤어, 점을? 그럼 두 번 봤어. 그랬더니 뭐래?
이제 막 성인 됐을 때 어. 1월달인가 19살 12월 그때 친한 언니가 점을 많이 벌어 다녔는데 같이 가자 했어요. 근데 저는 돈도 없고 그치 학생인데 뭔 돈이 있겠어. 볼 생각이 없어서 그냥 따라만 갔는데 너도 한번 봐봐라 그래서 그냥 등 떠밀려서 봤는데 그냥 안 좋은 얘기만 듣고 뭐라고 안 좋은 얘기 했어? 너 안 받으면 안 된대? 아니 그런 얘기를 안 했어.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할머니 보인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냥 너는 부모님 덕이 없으니까 열심히 살아라. 너 혼자 살아라. 난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제발 조금 언제 행복해지냐고 그냥 열심히 살아라. 있잖아 행복을 갈구하지 마 애기야. 그냥 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인지 아는데 지금 네 상황에서는 너가 삼재라는 거 이거 알지 모르겠지만 너 삼재 작년에 나갔어. 그치? 그래서 그 삼재 안에 너 죽을 만큼 힘들었어. 18살 때부터 너 죽지 못해 살았어. 무슨 말인지 알아? 딱 그 시기에 너가 진짜 죽고 싶을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고. 이렇게 살면 안 살고 싶다. 내가 난 그냥 내 부모 밑에 태어나고 나 그냥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 멸시를 받고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행복할 수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웃는 것조차도 내가 못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지. 근데 너가 남들과 좀 생각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너 마음속에 노인네가 앉아있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 노인네라고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네 또래 친구들이 보기엔 너는 할머니야. 네가 하는 말마다 그냥 너는 단순하게 그냥 우스갯거리로 노는 걸 못해. 이해가? 항상 너무 어른들 생각 많이들 해서 친구들을 조금 아래로 보거나 내리깔거나 쟤네들 하는 행동이 좀 웃겨 보이거나 이래. 그러면서 네가 행동이 좀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다가도 친구들이 진지할 땐 네가 장난을 쳐. 왜? 동작 앞서거든 또 갑자기. 이게 신의 조화야. 그거는 너가 인간으로 노력을 해서 될 게 아닌 것도 있단 말이야. 친구 부모님이 너 반절은 너고 너 반절은 신이다? 신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라고. 맞아. 그래, 그거를 가지고 너가 느끼기에 아 내가 사는 과정이 난 너무 힘든데 이게 진짜 내가 신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구나. 너무 힘든 게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가겠습니다. 나 그냥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아싸리 그냥 아 내가 그냥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들 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내가 그냥 혼란이 왔구나 라고 하고 그냥 무식하고 살든가. 나도 나 나름대로 어린 나이에 왔거든? 근데 나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왔어. 내 새끼 때문에 내 새끼가 죽을 뻔했거든. 근데 나도 나 혼자 했으면 이 길을 안 왔어. 진짜 가야 될 제자들은 있잖아. 나처럼 이런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너를 봤을 땐 넌 여기에 신이 이미 가득 차갖고 이게 이미 터지고 미칠 지경이 돼버렸어. 내가 심장이 지금 터져버릴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지금 막 열을 내고 있잖아. 화를 내고 있잖아. 근데 이게 인간인 내가 화가 나서가가 아니라 네 가슴이 그래 지금. 너가 여기 천불이 나고 막 어떻게 해서 뭔가를 이렇게 뿜어내고 싶은데 네가 지금 억누르고 있는 거가 내가 느껴지니까 내가 막 돌아버릴 것 같아 지금. 넌 이 말 이해할 거야. 무슨 말인 마음인지 네가 이해 가지. 너가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왔대매 여기. 네가 왜 힘든지 진짜 나한테 신이 있는지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맞는지 그거 듣고 싶어서 왔대매. 얘기해줬지 나 처음에 앉자마자. 왜냐면
처음에 갔던 학부장부는 저희 막내 동생도 할머니 돌아가고 나서 할머니 꿈에 나왔다 했단 말이에요. 가족이 다 그런 것 같다고.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내가 얘기해 줄게. 내 동생도 내림받을 수 있는 애였어. 내 친동생도. 왜? 같은 줄기야. 같은 엄마 아빠 아래서 태어났어. 그럼 같은 기운에서 태어난 거야. 그치? 근데 얘랑 나랑 다른 건 사주가 틀려. 태어난 시, 연월 시가 틀리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사주에, 내 신관이 열려있는 사주에 그 기운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더 올 수 있었던 거고, 얘는 이 신의 가물로 있지만 일반인으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너도 똑같아. 너네 집에 무당 안 나오잖아? 그럼 너네 집 식구들 다 신가물이야. 그리고 혹여나 네가 무당이 됐더라도 신가물이야. 네 가족들은. 단지 그 신을 내가 모시면서 내가 빌어갖고 내 식구들 걸 땡겨오는 그 차이야. 그리고 얼굴에 그만 손대, 너. 저 이거밖에 안 그러니까 하지 마. 입술밖에 안 돼. 하지 말라고. 왜? 신의 그런 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을, 얼굴에 손을 대거나 뭔가 이렇게 자꾸 하잖아? 그러면 더 기운이 세져. 입술 안 해도 이뻤겠구만. 왜 했대? 이거 하고 못 생겨졌다고. 그러니까 왜 했어? 녹여가서. 이쁜 얼굴 왜 건드려? 복스럽게 생겼구만. 그리고 네가 이 신감을 때만 힘든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인간의 마음이 약해. 이해가? 독한 거랑 약한 거랑은 틀려. 네가 남들한테 무시받기 싫어서 독하게 막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는 그거고, 네 실질적인 마음은 여린 애라고. 그 여린 거 상처 안 받고 싶고 들키기 싫어서 네가 남들한테 더 독하게 하는 거야. 더 싸가지 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욕먹는 거야. 왜? 심성은 착한데.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 결정은 누구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들은 너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을 해줄 수 있을 뿐이고, 결정은 네가 하는 거고, 결정해서 끌고 가는 것도 너야. 처음에 이런 기운이 있지만 아직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맞아. 이게 신기가 있는데 이게 신이 솟구치는 시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너한테 지금 당장 너 안 받으면 너도 미쳐버릴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 맞다고. 궁금하다며. 맞으니까 그거를 네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빌고 그냥 빌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아싸리 무식하고 그냥 내 맘대로 살 것인지, 그건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 부모님 만난 거예요. 근데 잘했어. 너가 뭐가 보이고 더 심해지면 그때 오라고. 맞아. 나는 이미 말문이 터갖고 다 얘기하고 다니고, 친구들이랑 술 먹잖아? 그럼 친구 돌아가신 아버지 싫어가지고 아버지처럼 얘기하고 하고 앉았고, 난 그랬었어. 나는 이미 터진 상태에서 왔어. 그래서 내가 26세 내림을 받았거든, 우리 애기 때문에. 그래도 난 안 받았었어. 20살 때부터 그짓거리를 하고 있었어, 나는. 친구들한테. 근데 6년을 뻑였어, 안 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 애기가 아픈 바람에 어쩔 수 없지. 왜 내 새끼가 아픈데 어떻게 그걸 무시해. 그러니까 너는 맞는데, 응? 빌고 가면서 그래도 이거 이렇지만 저 좀 인간대로 일반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고 빌면서 가면서 나중에 진짜 나처럼 극한 상황이 왔을 때 가도 늦지 않아. 내 생각도 그래. 왜? 너무 섣불리 이 길 들어와가지고 포기하는 분들도 너무 많거든. 그럴 생각만. 그치? 여기 잘했어. 연락한... 잘했어. 근데 아까 그런 태도는 네가 잘못한 거야. 나한테만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맞고, 이게 아직까지 네가 지금 당장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이런 말까지는 안 나온다는 거.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헤매면서 이렇게 흥청망청 계속 살 거야? 어, 나 신가물이래. 나 어쩔 수 없나 봐. 어?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거 내가 신가물이라서 그런 거 같아.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인정하고 그러고 흐르는 대로 살 거야? 열심히 살고 있어. 저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나 서럽다고 소가리 하면서 혼자 어 힘들어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살지 말라고.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었어 여태까지. 근데 한 번씩 여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치밀어 오르면 네가 이래서 그렇지? 갑자기 우울했어. 그치? 그래서 병원 다 약을 먹고. 맞아. 한 1년 됐나? 응. 1년 근데 나도 먹어봤어, 야. 안 되더라. 근데 뭔가 똑같아서 밥 먹고. 왜냐면 인간인 너에 대한 외로움과 그런 슬픔도 있어서도 맞지만 한편 반은 네 마음이 아닌 거에 답답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네가 약을 먹어도 100% 그게 낫는 게 아니거든? 그냥 잠시 잠깐 약 기운으로 살짝 처져 있는 것 뿐이고 약 기운 끝나면 또다시 미쳐. 그러니까 네가 의지만 있으면 나는 그 약 안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왜 내가 그랬으니까. 응, 지금 그러고 있어. 어, 약 먹지 말고. 내가 요새 이 말 되게 자주 한다. 나 이러다가 진짜 전화기만 들고 있을 수도 있어. 하루 종일. 힘들면 연락해. 마음 못 잡겠고, 어? 중간중간 너무 힘들고 하면 나한테 연락해. 그래도 젊잖아. 그치? 너랑 나랑 띠동갑이야. 젊으니까 말하기 편할 거 아니야. 너 아는 언니도 많잖아. 저요? 응. 그냥 언니 아는 언니다라고 생각하고 연락하면서 너 할도리 하면서 열심히 살아. 그리고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몸에다가. 알았지? 네. 열심히 할라 해도 중간중간에 심리적으로 힘들어. 많이 힘들 거야. 뭔 일이 생길 그 때문에 너무 힘들어. 외면하고 막 그래? 나한테 뭐라고 하고? 엄마 아빠랑은 떨어져 살아가지고 18살 때부터 나와 살아서 괜찮은데 돈 스트레스도 그렇고 제가 많이 헤맸어요 이 성년자 때. 근데 안 헤맬 수가 없어 이 상태에서는. 집도 나오고 갈 데도 없고 여자니까 알바하려 했는데 알바도 원고해지고 안 써주니까. 근데 친한 언니가 성매매일했어. 그래서 막 처음에 안 하면서 따라다니다가 한 소리 들어서 그렇게 막 그렇게도 멀어질 때도 힘들고. 힘들지 안 힘들어. 혼자 그늘 아래 없이 살아.